오늘은 시편 8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은 1절로 되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원하하며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리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과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여 아수르도 저와 연합하여 롯의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예, 8절까지 예,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깊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예, 2절에 보니까 대저 주의 원수가 원하하며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한하는 자가 뭡니까? 네, 이게 글자 이거 한글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뜻을 찾아보니까 한하는 자는 증오하고 미워하는 자. 예. 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머리를 들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고 서로 의논하기를 어떻게 의논을 했느냐 하면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꾀하기를 어떤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는 사람들 마음속에 기억되지 않도록 하자.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승리한 자. 겨루어서 이긴 자. 오늘 이 세상에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해버리자. 쉬운 말로 풀이하면 그렇지. 승리자가 없도록 만들자. 뭐는 하되 뭐는 하되 믿기는 하되 믿기는 믿되 뭐는 되지 못하도록 승리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게 그들은 꾀를 부리고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래요. 아, 요즘 오늘날의 이 마지막 현대 진리와 너무나도 확실하게 부합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날 사단의 간계가 무엇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일심으로 의논하고 저를 대적하여 서로 그들이 언약하니 이게 연합 아닙니까? 그런데 곧 어떤 사람들이요? 에덴, 에돔, 이스마엘, 모아합, 하갈, 그발과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자, 여기 보니까 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서의 후손, 또 이스마엘의 후손, 롯의 후손,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블레셋과 아수르 이방인. 그러니까 이것이 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연합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을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 야곱의 이름. 야곱이 승리했을 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일생일대의 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얻은 이름이 무슨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자. 여러분, 오늘날 사단의 괴계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적하는 자들의 가장 앞장들, 앞잡이들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이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요, 롯의 후손이요, 이런 자들이 이방인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들의 이름을 도말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리는 것을 한마디로 가만 보니까 이 1절로 8절 가운데 보니까 이것은 선악의 대쟁투의 종말 사건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요 이 많은 교회에서 가르침 중에 승리를 위한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오직 승리를 위한 기별을 전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자세히 보세요. 그런 교회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 마음의 평안 주고 위로 주고 서로 사랑하자 그러고 아주 이런 기별은 많이 있는데 승리를 위한 이스라엘의 이름을 전하는 기별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아말렉 자손들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대표적인 민족으로 아말렉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아말렉뿐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혈족들이 그 가장 지근거리에서 아브라함의 그 적자를 침략하고 그들을 멸족시키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아닌 누구였다? 아브라함의 혈족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바가 큽니다.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들이 3절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료하여 관계를 꾀하고 어떻게 해요? 주의 숨긴 자. 여러분, 숨기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라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자손들이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손들이거든요. 이들을 어떻게 하자? 치자. 오늘날의 사단의 관계가 이 시편 83편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주를 하나는 자, 주를. 그래, 에서나 이스마엘이나 당대는
별로 괜찮았어요. 그러나 그 후손들은 다 나중에 간 처음에는 이삭이나 그들이나 뭐 비슷하게 이웃에도 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이들이 아주 원수 중에 가장 큰 원수가 되어서 마음에 한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한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다. 이것을 오늘날 현대 진리에 부합시켜 이야기해보면 뭐를 미워하는 자들이다?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 오직 진리는 이삭의 그 순수한 혈통에서 진리는 뭐 배워왔다?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없애버리자고 그들이 서로 관계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안식일에 아말렉 전쟁을 우리가 연구를 좀 했죠. 여호와 닛시, 우리가 좀 새롭게 다시 한번 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아말렉은 여호와를 하나는 민족의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세히 보면 에서와 야곱인데 상등이 아닙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어떻게 해요? 경놀이 여기고 등한히 여겼고, 그 다음에요 야곱은 그 장자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생애를 거기에 다 걸었어요. 여기에 차이가 생겼고,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는 진리를 등한히 여기고 경홀이 여기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진리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의 앞으로의 영적 대쟁투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과정책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은 아내와 자녀를 다 어떻게 해요? 내보내도록 하는 이런 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역사요, 하나님의 의중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결혼 제도는 바로 영적 진리를 잘 가르쳐주는 하나의 상징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라는 사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가 되고요? 신랑이 되고 우리는 뭐가 된다? 신부가 돼. 이런 영적 결혼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자, 진리에다가 한 몸이 되는 아내가 진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오류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결코 부부는 한 몸이라 그랬거든요. 오류를 섞는 만큼 그 진리는 뭐가 되어버립니까? 이거는 진리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순수한 이삭의 혈통을 보존해야만이 거기에서 진리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탄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 메시아가 그 혈통에서 순수하게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자폰을 부추겨 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에스라의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서, 이 에스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는 그 모든 자폰한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버린 거예요. 세계 천사의 진리는 완전한 진리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한 진리가 되어야 되는데 자폰을 해가지고 이방 여인이 지금 같이 산다는 것은 진리와 오류가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기 위하여 옛날 에스라 시대에는 아주 눈물이 쏟아지고 피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분리가 일어났던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내보낼 때에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오류를 깨닫고 참된 진리를 발견했을 때에 오류가 있는 그 집안에서 분리되는 일이 여러분 옛날에 에스라 시대만큼 고통스럽습니까? 안쓰럽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종이라는 것은 큰 개종이든 작은 개종이든 개종이라는 것은 이미 같이 살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어떻게 해요? 내보내는 것만큼이나 힘든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에스라 시대에 이방 여인과 자녀들을 내보내는 역사로 보여준 겁니다. 이런 역사가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머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까 가정책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부조원 선지자 선지자와 왕 625, 626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리와 오류 사이의 최후의 대쟁투가 인간의 법과 여호와의 계명 사이에서 일어날 것이다. 결국은요, 선악의 대쟁투. 그것이 율법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진리와 오류의 싸움으로 종결될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예. 조금 내려가서 성경의 신앙과 우화와 유전의 신앙 사이의 싸움이다. 마지막 대쟁투는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만을 믿는 것과 그리고 인간의 유전과 우화가 섞인 진리와 오류가 섞인 그런 자폰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진리를 대적하여 연합한 기관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우리 그들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고는 그런 운동이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통과 유월의 값비싼 대세를 치르고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그의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아니한다. 좀 지났어요. 성경에 절대적 신임을 두는 것은 약한 증거라 하면서 계속 성경이나 읽고 연애신화만 읽으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저 무식하고 약한 그런 증거라고 오늘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의 이야기, 어떤 박사들의 아주 확신 있는 이야기를 인용해야만이 유식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가장 중대한 진리들을 성경의 아주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영적으로 돌리고 교묘하게 설명하는 것이 학식 있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오늘날 승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들은 다 교묘하게 영적으로 해석되고 있고 또 교묘하게 설명을 한 것이 이야 정말 놀라운 그 진리야 가르침이다 이렇게 추앙하고 있는 시대에서 어떤 진리들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주는 진리 이스라엘을 만들어주는 진리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진리는 교묘하게 다 돌리고 있어요. 아,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이야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이 선악의 대쟁투의 최후의 승리자들이 누굽니까? 근데 그 진리를 교묘하게 다 돌립니다. 영적으로 돌리고 상징으로 돌리고 아주 그것을 이상하게 제시를 해서 학식 있는 자들이 그렇게 하죠.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멀지 않아 이 세상에서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이제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 놀라운 사건이 뭘까요? 최후의 대쟁투가 우리에게 있다. 최후의 대쟁투 싸움이 뭔 싸움이라고요? 진리와 오류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 일요일 법령, 일요일 법령, 예 일요일 법령이 맞는데 그게 오류요. 안식일은 진리. 그러니까 일요일로 보지 말고 꼭 일요일만 오류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오류의 대명사일 뿐입니다. 그것은 오류의 대명사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오류들이 이 땅에 범람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아말렉만 덤비는 게 아니잖아요. 모압도 나오고 암몬도 나오고 블레셋도 나오고 롯의 후손도 다 아말렉과 협잡이 되어서 나타나죠. 여호와를 하나하는 자,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오류들을 다 똘똘 뭉쳐서 옹호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의 죄생애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계명의 죄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므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영원이라는 대지. 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절대적인 원칙은 계명이라니까 십계명만 계명입니까? 말씀 그대로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예. 네. 계명대로 하라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 믿으라는 겁니다. 꼭 실계명만 이렇게 또 생각 그렇게 옹졸한 생각들 버렸어. 여기 그랬잖아요. 응? 오직 성경에 절대적인 신념을 두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십니다. 성경 말씀 오직 성경만을 설교단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하게 마지막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10의 소망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71페이지에 있는 말씀 기억하는지 모르겠죠. 여기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여러분 참된 평화가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진리 가운데 있는데 죄를 적당히 덮어두는 데 있습니까? 죄를 없애야 참된 평화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거짓 평화는 죄를 적당하게 덮어두면 우선의 평화와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를 적당하게 덮어두면 평화가 있는 그런데 평화는 평화인데 그건 무슨 평화다? 거짓 평화. 우리가 원하는 참된 평화는 뭡니까? 죄가 없어 도말되어야지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정복하기 전까지는 참된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복해야죠. 믿음은 바라는 것은 뭐죠? 실상이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죄를 적당히 타협하면서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짓 평화.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그의 세력을 얻는다. 사단은 거짓 교리와 오류를 통하여 힘을 얻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품성을 보기 이그러지게 하겠습니까? 옛날 번역에는
그들의 품성을 보기 흉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랬었어요. 보기 흉하게 만들고 이그러지게 만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단의 목적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지 못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품성이 완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이그러진다. 보기 흉하다. 이건 완전하지 못하죠. 그렇게 만들기를 사단은 원한다. 아야지 놀라운 것은 아니겠죠. 시대소망 45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하나 볼까요? 시대소망 458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저희 불신을 버리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찾았습니까? 그들 앞에는 빛과 어둠, 그리고 진리와 오류가 있다. 어느 쪽을 받아들일지는 그들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인간의 마음은 선악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다. 아,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식별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 앞에는요, 깨달아 놓고도 아, 난 못 깨닫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한테는 거짓말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시적 충동으로 결정하지 않고 성경절을 조심성 있게 대조해보고 그 증거의 무게에 따라 결정하도록 계획하신다. 만일 유대인들이 선입관을 버리고 기록된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특징짓는 사실들을 비교해 보았더라면 그들은 비천한 갈릴리 사람의 생애와 공사에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조화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말하기를 아, 우리는 그 어려워서 못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을 분별하도록 능력을 줬습니다. 다 능력을 줬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성 있게만 우리가 연구한다면 그 증거의 무게를 따라 결정하도록 계획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장로교인들하고 우리 토론을 해보면 아, 율법 다 폐했고 안식일 평론하지 말아 그랬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그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말씀 맞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데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아, 이게 서로 말씀이 상치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무게를 두고 연구해야 될까? 내가 만약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디에 무게를 두게 될까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예, 어디에 무게를 둬야 되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는데 거기에 무게를 두고 먼저 연구를 해요. 그걸 연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말씀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렇게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아무도 오류를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똑같은 성경 말씀이지만 서로 상치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를 선택해야 돼요. 성경 연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의심할 만한 이 말을 부인할 수 있는 말씀들이 다른 데 찾아보면 있어요. 그러나 무게가 어디가 더 높느냐는 그 말입니다. 그 무게를 잘 저울질하여 결정하는 것을 계획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요지부동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14만 4천인이 성경과 예언의 가운데는 상징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힘 가운데. 다만 그것은 어디에? 인간의 유전과 학설들에 의하여 우혹을 만들어내는 가설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는 전혀 그게 없어요. 내가 보았는데 몇 명을요? 내가 들었는데 몇 명을요? 14만 4천인 외에는 밖에는 더 이상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전혀 말씀 속에는, 14만 4천인을 언급하는 말씀 속에는 상징이나 어떤 이런 가설들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유전이 들어가면 이제 가능한 겁니다. 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인 백성이니까 이거 다 상징으로 볼려야 돼. 근데 이렇게 가정을 하고 보면 이제 또 거기에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먼저 주안점을 둬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의 무게를 둬둬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시대도 봐도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고 그들이 하늘 유리바늘까지 쓴 것을 나는 계시 가운데 보았다고 다 나옵니다. 그런데 무기를 어디에 둡니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유전과 학설들의 무기를 두고 성경 말씀을 경홀히 여긴, 그게 바로 아말렉 사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의 사상이에요. 에서는 뭐를 우습게 여겼어요? 장작권. 진리를 등한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는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똑같은 말씀이라도 자세히 보면 아, 이 말씀이 더 무게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대요. 부여하셨다.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인간들 앞에는 아, 나 못 깨달았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깨달고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면 심판도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 이게 바로 아말렉 전쟁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옛날엔 실제적인 아말렉 족속과 싸웠지만 지금은 뭐와 싸우는 겁니까?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을 현대적 아말렉 전쟁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대쟁투 126페이지 보면 진리와 오류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다. 맞습니까? 예, 진리와 오류는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때까지는 함께 거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라가 오기 전까지는 이방 여인과 자손들하고 함께 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나 에스라가 밝은 빛을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살 수가 있어요? 예. 이것은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빛이 올 때마다 뭐가 일어나야 돼요?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이 없는 부흥은 가짜다. 부흥만을 외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개혁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올 때마다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예. 자, 우리 대쟁투 143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3쪽에 시대에 특별히 요긴한 현대진리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현대진리가 있다. 현대진리는 현대기획이죠. 자,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 아래에 두시고 그들이 생활하는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의무들을 수행하기를 바라신다. 만일 그들이 받은 바 진리를 존중한다면 더 넓은 진리의 시야가
그들 앞에 열릴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면 더 밝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지만 그 진리를, 현대 진리를 거절하면 더 이상의 밝은 빛은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이미 뭐를 거절했다는 증거입니까?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진리는 호방 교도들이 루트를 반대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뭐를 받지 못할 것이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은 당대에 막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았다고. 여러분, 진리 때문에 추앙을 받았습니까? 병 고쳐주고 밥 먹여줘서 추앙을 받았습니까? 진리를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렵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금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삶이 예. 아, 이건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굉장히 힘들겠다. 그 말에 다 갚아버립니다. 자, 계속 보세요. 오늘날도 옛날처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이론과 전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초기의 개혁자들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해. 예, 됐습니다.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어떻게 될 것이다? 격렬해질 것이다. 전에는 큼직큼직한 진리와 오류 싸움인데 이제 가면 갈수록 작은 것들도 이제 부딪히게 돼. 여러분, 순수한 진리만이 순수한 백성을 만들 수 있겠다. 아멘.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고 자유. 참된 자유.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오류가 섞였다면 오류가 섞인 것만큼 그거는 사단이 발을 딱 디디고 있는 거지.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오류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진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목적이 아니라면 꼭 완전히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고도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허다한 무리들은 완전히 경험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구원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완전한 승리자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는 선악의 대쟁투의 싸움은 어떻게 해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통하여 분명히 승리, 죄를 완전히 승리하고 사단의 머리를 부숴버리는 그런 한 백성을 가질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적은 것도 왜 14만 4천인들은 흠과 점이 없더라. 뭐 큰 결점입니까? 작은 것들입니까? 작은 것이 결점이 있다는 것은 작은 오류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조그마한 오류가 있다면 작은 결점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00%의 금을 우리 인간들이 못 만든다 그러잖아요. 순도. 그것은 오직 누구만이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고 그것은 순수한 진리만이 만들어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중요하죠? 예. 자, 대쟁투 582쪽에 있는 말씀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582쪽.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경멸하기 위하여. 미워하고 증오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오류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예, 진리와 오해를 싸우는 율법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예, 거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조속을 천하에 기억함이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것은 뭐를 없애겠다는 겁니까? 오류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말렉 전쟁의 현대적인 의미는 율법,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오류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오하고 경멸하려고 하는 족속의 대명사거든요. 예. 자, 여기 가룟법은 기별 107쪽에 있는 말씀인데, 가룟법은 기별 107쪽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부터 읽어 크게. 모세가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강제시키는 일에 수행하기 위하여 흔들기고 구함이 없는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는 자신이 타락하기 이전에 천국에서 지시하였던 이론, 즉 하나님의 율법이 불완전함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그 이론에 세상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데 설명하였다. 소위 기독교인이라 기독교회라고 공언하는 대부분이 저들의 말로 판단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으로라도 동일한 오류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자, 이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지킬 수가 없고 순종할 수가 없다. 그것이 사단이 일으킨 전쟁인데 그 일을 오류를 통하여 이루겠다는 겁니다. 오류를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에스라처럼 왜 이방여인과 자녀들을 내보내야 되는지를 확실히 깨닫는 백성이 오늘날 이 시대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혁이 일어날 때만이 승리자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선지자 왕 605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전쟁마당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의심하도록 내버려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의 시대에서처럼 오늘날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옹호하실 것이다. 자, 여기 보니까 선지자 왕 605페이지 가운데 보면 진리와 오류의 마지막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하만과 모르드게 에스더의 싸움을 열거하고 있는 것. 자, 지난 한 시간 이야기했지만 이 아말렉과의 다섯 번의 전쟁에 의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았죠.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는데 약 100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모세 때부터 언제까지? 에스더 시대까지 약 1000년인데 그 긴 기간이 지난 이후에 아말렉 족속은 천하에서 이름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습니다. 어느 전쟁에서 완전 패한 겁니까? 모르드개와 하만 에스더 사이에 그 전쟁이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전쟁은 총칼을 들고 마주 붙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진리와 오류의 마지막 대쟁투의 상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와 하만이 서로 격돌하여 한편에서는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했고 또 이스라엘은 나중에 누구를 진멸했습니까? 아말렉 족속을 진멸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는 진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편을 들 것입니까? 아말렉 편을 들 것입니까? 아말렉이 진멸되든지 이스라엘이 진멸되든지 이 하만은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죠.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어떻게 해요? 아 이건 너무 경악하다. 그래서 그 민족까지 다 진멸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진리와 오류의 마지막 싸움, 율법 전쟁의 마지막 싸움,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인데 여기 보니까 에스더 3장 1절로 4절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3장 1절로 4절.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모나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모든 함께 있는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 다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구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구하였더라. 이것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각사람 하모다다의 아들 누굽니까? 하만. 아각사람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입니다. 그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남은 무리죠. 예. 그런데 이자가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역사 속에서 그 메대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고 왕은 그가 지나가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랬죠? 그래서 대궐문에 있는 많은 신복들이 이 하만이 대궐문을 지날 때마다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해요?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만인데 절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짐승의 뭐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짐승의 무상에게 절하도록 여러분 짐승의 우상을 내가 언젠가는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상이라는 건 성품을 받는 대상인데 옛날에 중세기 때 성김을 받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교황이었어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하만이 살아있는 신으로 경배를 받도록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 이 사람이 앞으로는 누가 이런 사람이 될까? 그러면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네. 네, 누가 이렇게 할지. 아각 사람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땅에 던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고 율법을 변경하고자 한 그들이 바로 영적 아말렉의 표상적인 인물들이 안되겠습니까? 그들 중에서 우상처럼 성김을 받을 자가 나올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오지 않아요. 우상이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하만이에요.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절한다. 여러분 이 엎드려서 절한다는 것은 경배를 말합니다. 그냥 무릎을 꿇는 것은 굴복이고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를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경배를 받는 자가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법령의 상징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하만이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꿀지 않았어요. 꿀지도 않았고 절도 안 했어요. 이게 나무 무리의 상징 아닙니까? 아멘. 네, 모르게 나무 무리.
그런데 그 같이 있던 동료들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 다 자네는 왜 그렇게 하느냐? 자네는 너 죽어. 그래도 모두에게는 암만 보내도 안 했어요. 그에 가느냐 하니까 날마다 권했어요. 여러분, 일렬 동맹 처음 만들어지고는요, 모두가 이거 지켜야 된다고, 세계 평화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이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아마 그렇게 명목상으로 주어져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개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누구라고요? 유대인. 유대인이라. 나는 유대인이다. 오직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나는 유대인이고 저 하만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진멸되어야 할 족속이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두를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고발했죠. 결과가 되게 듣는데 두고 보자. 죽이다. 예. 그 결과에 의해서 이 모르드개가 죽임을 면치 못하는 그런 법령이 만들어집니다. 자, 5절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만이 모르드개가 꿀치도 아니하고 드라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개의 민족을 하만에게 보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개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개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스라엘을 다 멸하고자 한다. 아까 시편 83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뭐 되지 못하게 하자? 승리자가 기억되지 못하도록 하자 그랬잖아. 이하고 이 말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너무나도 같지 않습니까? 나라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기억되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계책이 세워졌기. 이게 일요일 법령이에요. 네. 그 다음에 7절로 11절 보세요. 아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 올해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불어 곧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자, 이런 이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뭐 밑에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자, 이 아르수에로 왕 12년 정월 니산월에 니산월에 하만과 그 다음에 그 무리들 그 협력하는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부림, 부르 이것은 제비 뽑다는 말입니다. 제비를 뽑아보니까 어느 날에 죽이는 게 좋을까? 날을 잡아보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아달월. 아달월 12월이요. 12월. 그러니까 1월 달에 계획을 세워서 1년 후에 집행하는. 여러분, 이 기간이 뭐와 동일합니까? 일요일 밤. 그냥 칠제한 것 같아요. 일요일 법령은 그 먼저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내리지만 이런 죽이는 계획은 어디에서만 시행될 수 있는 겁니까? 칠제한테 일어나래. 이것은 하만의 사건은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 칠제왕이 도입되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1년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8장 8절에 보니까 재앙이 얼마 동안?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니 1년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칠제왕 야곱의 환란의 기간이 약 1년임을 아주 이렇게 잘 맞춰주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왕에게 가가지고 그 법령을 받아내는데 그때에 이제 이 조서를 이제 딱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보세요. 에스터 3장 13절.
당시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원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자, 그래서 이제 왕의 재가를 받고 결정된 날이 아까는 12월 달만 정해졌는데 네. 이제는 뭐가 정해집니까? 날짜가 정해졌는데 그 한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라. 죽인다. 이것이 그들의 결정이었다. 자, 이거 대단히 놀랍잖아요. 자, 우리 대쟁터 635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35페이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찾았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우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단체를 근절하고자 공모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키고자 네, 결정할 여기 하룻밤 사니까 이것도 며칠이에요? 하루에? 하루! 하루. 여기는 이건, 하루. 이건 진짜 하루에요. 하루. 하루 동안에 아까 하루 동안에 12월 13일 예, 이 12월 13일 하루 만에 다 죽이도록 했던 것처럼 여기도 보니까 하루 만에 죽이도록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단의 계획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날짜를 하나를 정해놓고 그날에 죽이도록 할 것이라는 것이죠. 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를 참 볼 때 너무나도 자 이때에 일요일 법령이 이제 사형 선고가 내리고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초기 문집에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자 초기 문집 283-284 이때가 바로 성도들에게 두렵고 무서운 고민 시간이다. 찾았어요? 그들은 밤낮으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외관상으로 볼 때 그들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악인들은 이미 승리의 함성을 올렸다. 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의 손에서 구해주지 못하는가? 자 일어나서 어디 너희 생명을 구해보아라. 그러나 성도들은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야곱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었다. 예, 곧까지 봅시다. 자, 야곱까지 기도로 어떻게 했다? 씨름하고 자,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그들은 굵은 배옷을 입고 기도로서 씨름했다. 장면이 똑같이 나와.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오류와 진리의 싸움은 우리의 운명이 달린 싸움이에요.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굵은 배옷을 입고 모르드개와 에스더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할 수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야 할지도 우리에게 이미 여기에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뭐 이럴 법령 나도 보따리사가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정말 야곱과 같이 기도로 실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모든 모습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는 그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 받을 것을 보았다. 결국은 다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것을 보았다. 모르드개와 에스더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을 것 같고 그들이 통곡하고 울었지만 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좀 내려와 보면
그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 죽어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치켜던 칼 부러져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질 것이다. 얼마나 위기일발의 순간까지 갈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이 밤낮으로 구원을 부르짖을 것이며 그들의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모르드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잖아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전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아멘. 언제 역전될까요?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희망과 용기를 가지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죠. 7장 초기에 7장 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지푸라기처럼 죽이려고 할 때 지푸라기가 될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되었다. 그때부터는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역전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은 승리가 확정될 것이요. 아말렉은 진멸당할 것이요. 지상에서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진멸되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들입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들을 준비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준비할까요? 칼날로 싸우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칼날로. 칼날은 말씀이에요. 생기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역사의 마지막 대쟁투의 드라마 속에서 승리자들로 여러분의 이름들이 기억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